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상당히 재밌는데 일단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상승 기운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은 그 고용 회복에 따른 그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단 그렇게 크게 많은 상승을 보인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수 상승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현재 지수들은 FOMC 결과를 이제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일단 지수는 올라가면서 불구하고 계속 3일째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상승하는데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 11개 부문 중에 9개 부문 상승 마감했고 기술주, 경기순환주, 금융주, 그다음 산업주 순으로 해서 일단 상승 마감했고요. 헬스케어와 부동산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단 교육 관련주들하고 금에 대한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이 자체가 약한 걸로 봤을 때 이미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좀 선반영되고 이미 기대감은 좀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연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일단은 고용과 그다음에 고물가 두 가지가 일단 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단 제로금리를 더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매수 매도를 하면서 좀 지리한 행보를 한 주 정도 더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원자재 관련된 것들인데 유가가 일단 특히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죠. 드라이빙 시즌 특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특수 시즌에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이전에 어쩌면 75달러대까지 일단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행보하는 모습을 더 강하게 제가 볼 때는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FOMC 회의 이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주간 곡물 현황 수출량의 변동 이제 목요일 새벽 목요일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농축산물들이 특히 이제 농산물들이 백워데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이 이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길어졌고 이 전체적인 그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보시게 되면 특히 원자재, 우리나라의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철강 같은 데 영향을 주는 리튬이나 아니면 철광석 같은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